번째, 학생들이 인성을 잃었을 때. 아, 눈이 돌아갔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떤 상황에 인성을 잃었을까? 요거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네. 어떤. 저희 학교에 생활지도 보고 제가 그쪽 부서 다니는데 갔는데 가끔씩 문제 일으켜가지고 학생이 있는데 교과서에 계신데도 걔가 약간 한 번씩 눈이 확 돌아가면은 배는 게 없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약간 부모조 연장처럼. 그러면서 교과서님도 계시고 그런데 욕하면서 네. 약간 분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말이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돌려고 이성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거거든요. 그게 애들이 확 눈이 확 돌아버리는 게 학교에서 애들 눈이 확 도는 경우는 얼마 전에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 여선생님 배가 화난다고 여선생님 뒤통수를 때렸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순간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또 선생님 멱살 잡히고 심정적 의도 맞으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저한테 소아청소년 전문의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사님들 많이 하니까 교사님들 가서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자기 손님 중에 학교에서 막 이걸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왜 오냐? 집에서 엄마랑 싸우고 열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부글부글한 상태로 학교 왔어. 근데 어느 담임 선생님이나 어느 여선생님이 영락 없이 누구처럼 얘기해? 그리고 아빠하고 다투고 겨우 그냥 그 학교 나가기 싫은 걸 그런 애들이 싫은 시그널이 뭐냐면 담임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디 아파요?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만져보니 열 하나도 없어. 이거 꾀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얘네들도 다 알잖아. 선생님, 제가 가슴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좋대 해주실래요? 그럼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또, 그 마음이 아픈 사연 자체가 뭐예요? 부끄럽잖아. 더군다나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배 아파요. 저는 비교적 그 조태에 좀 관대한 편이에요. 아, 그렇게 힘드냐? 물론 책상 옆에다 미청 뭐 소화제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하지만 좀 그런 거는 깨병은 기본적으로 뭐다? 합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막 정작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럴 때는 분하겠지. 내가 화가 막 흥분했죠. 아 그럼 너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랬나 보구나 해서 애한테 공감을 해주시면 애가 가라앉죠.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아 너 이렇게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서 화가 났구나 이러면 이제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생리부장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부장님 저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애가 열받았잖아요. 그럼 생활지도 옆에도 상담실처럼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햇볕이 잘 들어가고 음악도 틀어놓고 소파를 갖다 놨어요. 얼마든지 제가 잘 수 있게 뭐 화가 났어? 힘들었구나? 여기 뭐 있어도 자 음악 듣고 싶으면 컴퓨터 집에 있는 제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음악 듣게 하고 충분히 이제 가라앉힌 다음에 교실에 가라앉힌 다음에